행복으로 사는 사회,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남도 사람들의 이야기. 투데이 사랑방. 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직접 우리 이웃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미디어재단 광주센터에서 나오셨는데요. 김용록 프로듀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 시민지 작가 두 분 함께합니다. 한 분 한 분씩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영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 제작물 제작해 오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김영록 프로듀서. 네, 오늘은 우리 지역의 조금 특별한 동호회를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예. 시각장애인들이 모여서 사진도 찍고 다양한 재능 기부와 봉사활동을 함께하고 있는 상상클럽이라는 동호회입니다. 상상클럽이 결성된 계기와 현재 진행 중인 활동,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시각장애인 동호회 모임 상상클럽에서 어떤 얘기들이 이어질지 제작물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사진 동호회 상상클럽.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지 못할 일이란 없습니다. 전남 장성군 진원면 초지마을에서 어르신 장수사진봉사와 안마봉사를 하시는 시각장애인 동호회 상상클럽을 만나보았는데요. 시각장애를 가진 분이 사진을 찍는 모습이 쉽게 상상되지 않으시죠? 저희 상상클럽은 2015년부터 시각장애인들과 봉사자분들로 구성된 사진동호회 클럽이며 매년 사진 전시회 및 안마 봉사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힘을 모아 사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배워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 기부와 봉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상상클럽은 처음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첫째는 시각장애인 정보화 교육의 일환으로서 스마트폰 교육 중 사진 찍기를 했었는데요. 직접 해보니 정말 잘 찍으셨어요. 그래서 사진 찍는 프로그램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째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만나서 교류할 계기가 많지 않는데요. 사진을 찍으면서 서로 교류할 기회도 가지면서 시각장애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셋째는 장애인도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데 마땅히 배울 것도 없고 해서 상상클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과 노력으로 지금의 상상클럽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시각장애인들이 사진의 매력을 알게 되고 즐겁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숨은 봉사자들이 있었습니다. 친절하게 가르쳐주시는 강사님과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봉사자들은 시각장애인들이 처음 카메라를 잡을 수 있는 용기를 줬는데요.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그 사진을 한다는 자체를 좀 저도 의아했는데 같이 직접 접해보고 같이 어울려서 봉사도 가고 또 활동도 해보고 출사도 가보니까는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저희 상상클럽에서는 매년 그 촬영한 사진 작품을 모아서 보통 12월 중에 한 일주일 정도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그 자리에서 장애인들의 눈이 되는 것이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고 계시는 상상클럽의 앞으로 계획을 들어보시죠. 시각장애인이 되고 나서 거의 한 5년가량 외부 활동을 안 하고 집안에서만 살고 있었는데 시각장애인연합회에 우연한 기회로 나오게 돼서 저보다 더 안 보이고 더 힘드신 어려운 물들을 접하게 되고 사진클럽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잘 보이지 않지만 셔터음이 들릴 때 느껴지는 그 순간의 무언가를 내게 힘을 쓸다는 즐거움이 내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사회에 활동하는 게 사실 어려움이 많고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상클럽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과 사진작품활동 등을 통해 자아실현과 사회교류할 계기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진을 배워 봉사하는 시각장애인 사진동호회 상상클럽을 통해서 꿈을 이룰 수 있는 용기를 배웠는데요. 그들의 꿈을 도와주는 더 많은 봉사자들이 참석하여 따뜻한 손길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영식, 정영숙, 제작 지원의 광주시청자 미디어센터입니다.
네, 오늘 제작물은 광주 지역의 시각장애인 동호회였습니다. 상상클럽 얘기를 꾸며 오셨는데요. 오늘 또 출연하신 김영식님께서 씩씩하게 내레이션까지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 이 동호회 어떻게 알게 되셨을까요? 오늘 취재해 주신 예. 김영식 제작단이 예. 거기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아, 예. 직접 봉사하고 계시는군요.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면 봉사하신 지는? 예, 지금 한 1년째 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 됐고. 예. 예. 근데 이곳 동호회가 상상클럽 몇 분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총 인원은 40여 분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예. 그중에 실제 시각장애인 분들이 한 20여 분, 그리고 비장애 자원봉사자 분들이 20분 정도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좀 전에 그 제작물에서도 나왔는데 시각장애인 동호회인데 사진클럽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 사진은 사실 뭐 피사체를 보면서 찍어야 되고 카메라를 보면서 찍어야 되는데 시각계 장애를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찍는지 궁금한데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처음부터 눈이 어두웠던 게 아니고 예. 살아가면서 시야가 이제 안 보이게 됐습니다. 예, 점점 시력이 나빠지시는 그렇죠. 분들이 많죠. 예, 예. 그래서 야, 구도는 약간 벗어나지요. 근데 샷터를 누르는 순간 긴장하면서 예. 야, 봉사자들 옆에서 도와주기로. 됐습니다 예. 하면은 그때 누릅니다. 아, 그 찍을 그 찰나에 예, 아 예. 그렇군요. 그 도움을 받는군요. 예. 예. 자, 그러면 어떤 사진이 좀 많던가요? 보고 오셨을 텐데. 예, 풍경 사진과 인물 사진이 주로 있는데요. 예. 아직은 조금 부족한 듯 하지요. 어떤 면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끼셨어요? 아니, 이제 구도라든가, 예. 예, 아무래도 좀, 일반, 비장애인들이 찍는 사진과는 조금 달라 보인다. 예. 예.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사진을 다 전시하는 것은 아니고, 해마다 전시회를 여는데 사진 선정 작업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광주시청 전시회에서 했고요. 예. 2016년부터 2019년 3월까지는 무등도서관에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예. 예, 사진 선정은 봉사자들이 모여서 이제 선별하고 있습니다. 예. 정영숙님께서는 같이 제작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아,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열정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중도에 또 실명하신 분도 굉장히 집 안에만 있었는데 이걸 알게 돼서 굉장히 활기를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자기가 배워서 이렇게 장수 사진을 이렇게 찍으러 다니신가 봐요. 네. 그래서 같이 협동해서 찍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특히나 이 집안에만 계실 수 있는데 예. 특히 우리도 김영식 선생님 같은 봉사자분들이 함께하시면 더 좋은 클럽이 되지 않을까. 같이 봉사활동하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끝으로 간단히 한 말씀 들어보도록 예. 하죠. 예, 현재 많은 젊은 중도 실명 시각장애인들이 집에만 있는데 그들이 사회에 나와서 우리와 같이 사진도 찍고 사회 봉사활동을 하면서 즐겁고 보람된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네, 광주 지역의 시각장애인 동호회의 상상클럽 얘기를 들어봤는데 봉사자분들도 많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많은 분의 관심과 좀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분 덕분에 좋은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주시청자 미디어재단 광주센터의 김영록 프로듀서, 시민재재단 정영숙, 김영식님과 함께했고요. 끝으로 퇴근길 교통상황 듣겠습니다.